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이유? 그냥 방송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꽂혀왔는데. 수능 잘 봐, 아들 안녕. 안녕. 형들, 방송을 내가 지금 10시간 짜고 있는데 나 큐브 일단 갔다 오자. 큐브 대기 시간 딱 한 병만 먹어. 왜냐면 나 지금 너무 어정쩡하게 술을 먹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술을 먹는 거지. 어? 네? 아니 안 나와도 되는데. 네? 네? 네 알아요. 오랜만에 뵙네요. 방송 안 나오고 그냥 하는 거죠? 네, 본인도 안 찍고 있어요. 저도 함부로 찍으면 안 돼서. 본인은 누구 팬이에요? 저는 왜 안 찍었을까? 안 나가겠지. 예? 방송이 안 나가겠지. 아, 안 찍었어요 전혀. 아 왜요? 왜 자꾸 여지를 남겨? 저 좋아하세요? 예? 저 좋아해요? 놀자고요 저랑? 근데 되게 멀쩡하시네요 이렇게 입으니까. 아니 원래 되게 저번에는 패딩에다가 완전 막 몸을 꽁꽁 감추셨잖아요. 근데 오늘은 되게 옷도 잘 입으시고 미인이시고. 그때 겨울이었잖아요. 근데 그때는 누군가 뭐 이상했어요. 옷도 그렇고. 네, 뭔가 진짜 누가 봐도 약간 좀 뭔가 좀 감추려고 하는 게 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멀쩡한 상태로 보니까 되게 그러네. 저번에 그 저 만 원 돌려주세요. 아 진짜요? 네. 만 원? 네, 저 그때 만 원 제... 예? 만 원 달라고요? 제가 그때 만 원 그 빌려드린 거 기억나세요? 네. 네 그거 주셔야죠. 갚을 건. 돈 없는데? 예? 돈 없어요. 주셔야... 만 원 드릴게요. 네, 주셔야죠. 5만 원짜린데? 바꿔오셔야죠. 아니, 5만 원 주세요. 이자로. 아, 싫어요. 오늘은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. 그냥 퉁. 커피? 네. 알겠어요. 아니. 아니 그게 아니라 형들 되게 아니에요. 저번이랑 완전 틀린데 되게 침착하셔요. 어 멀쩡하고 옷도 되게 잘 입으시고 중요한 거는 미인인데요? 아 그러니까 미인이 아니라 되게 그때 느낌이랑 너무 틀린데? 저번에는 되게 공격태세였거든요. 오늘은 되게 순둥순둥해. 뭐 안 탔어. 내가 봤어. 계속 보고 있었어 일부러. 어 계속 보고 있어서 뭐 안 탔어. 한번 물어볼게. 저번에 나한테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볼게 형. 어 감사합니다. 저한테 시켜요. 네? 네 저한테 시켜요. 님한테 왜 시키냐고요? 시킨 게 아니라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알겠다고 하신 건데. 여기 앉으세요. 여기. 근데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네. 저번에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? 저도 왜 그러신지가 정말 궁금해가지고.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유? 그냥 방송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꽂혀왔는데 막 저 막 스타크 취급해가지고 유튜브 올린지 몰랐어요. 오해가 있었네요. 방송 잘 돼요? 네? 방송 돈 많이 벌어요? 돈은 아니고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죠. 재밌어요? 재밌죠. 시청자랑 소통하고 막. 오늘도 제 방송 보신 거예요? 안 봤어요. 못 보죠. 방송 잘 안 봐요. 못 보죠. 블랙당했으니까. 그거 비로그. 아 죄송합니다. 예 죄송합니다. 비로그인으로 봤어요. 아 비로그인으로 봤구나. 아, 예. 어, 근처 사신다 그랬나? 아니요 저 멀리 잠실. 아 잠실 맞다 맞다. 학생이에요? 학생? 대학교. 아 진짜 과는 물어봐도 돼요? 얘기해야 돼. 과만 그냥 과는 상관없으니까. 비석과. 비석과? 거짓말 진짜. 왜 째려보세요. 저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예요? 에? 저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예요? 진짜 비석과예요? 네. 몇 살이었죠 친구? 네? 저 22살. 아 진짜 어리구나. 착하시네요. 저번이랑 느낌 자체가 너무 틀려가지고. 차 타고 왔어요? 네? 차 타고 왔어요. 차 왜요? 저 차 태워주면 안 돼요? 차 태워주면 안 되냐고요? 네. 왜요? 타고 싶어서. 아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? 네. 저 차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그 스포츠카 아니에요? 어 맞아요. 그
태워주세요. 다음에. 와서요? 왜요? 오늘은 차를 안 갖고 왔어요, 제가. 아, 진짜요? 네, 오늘. 다음에 언제 올 건가요? 다음에 언제 태워줄까요? 내일? 내일은 저 남순이랑 합방. 아, 진짜요? 그러면. 아, 엄마 이제 갈 거야. 엄마 전화 왔어요? 나 이제 가려고.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에 태워드릴게요. 어때요? 다음 주 무슨 일? 다음 주 토요일? 아, 수요일? 원래 드라이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? 아, 저 원래 차 느낌이 많이 안 타봐가지고. 아, 진짜? 몰라, 저 차가 없으니까 모르죠. 그러면 7월 25일 날 저 태워주세요. 7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? 네, 오케이, 오케이. 오늘이 16일이니까 그럼 여기 몇 시에 올 거예요? 그거 정해야 되나요? 우리 집으로 올 거예요? 그건 안 돼요. 어, 그쵸.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스케줄에 박힐 수도 있잖아요. 네. 토요일 날 만나게 되면 제가 태워드릴게요, 진짜. 그러면 몇 시에 여기 몇 시에? 저는 항상 강남에 한 9시? 10시쯤 오니까 약속은 아니에요. 왜요? 그러니까 왜냐면 약속을 했다가 제가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은 아니고 만약에 또 다음에 저 만나면 태워. 다음에 제가 만나면 태워드릴게요. 7월 25일에 만나요? 한번 전화번호 주시면 안 돼요? 연락하게? 무슨 연락? 아,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 때 만약에 없으면 저 허탕치잖아요, 혼자. 아, 근데 저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연치 않게 만나면은 태워드리는 걸로 가닥을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한 9시쯤? 다음 주 토요일 9시쯤? 알겠어. 어머니 전화 온 거 아니에요?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감사합니다.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. 네.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봐요. 네. 들어가세요. 되게 좋아하시는 분. 좋아한다고요, 제가? 네. 왜요? 왜? 아, 다음 주에 만날 생각이 좋아한다고요, 제가? 아니, 가니까. 저 가니까. 아, 가니까 좋아한다고요? 아니, 그렇... 아니. 네, 그렇구나. 안녕하세요. 깜짝 놀랐어. 나 근데 대체 진짜 잘했죠, 여러분들. 대체 진짜 잘했죠. 나 진짜 개깜짝 놀란 거 알아, 형들? 진짜로? 나 여러분 소통하고 있었잖아. 근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말 거는 거야. 봤는데 그분인 거야. 순간적으로 개깜짝 놀라가지고. 나쁜 분인 건 아닌 것 같아, 제가 봤을 때. 진짜.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? 대화가 통하는 게 신기합니다. 아니, 개소름 돋는 게 나 한동안 강남 안 나왔던 거 알아, 형들?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내가 봤을 때 방송 보고 온 거야, 지금 여기까지. 주작, 뭔 주작이야, 이런 걸 주작을 어떻게 해, 씨. 나 못 먹겠더라, 솔직히 말해. 아, 이거 사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.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진짜 마셨어. 아, 바로 죽을 수도 있어. 조심해야 돼.